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계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고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뿌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그가 청지기이면서도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그는 그런 주인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의 태도보다는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꾀하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해고 통지를 받고서도 말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정도 되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의한 근성과 자기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고 고민하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인에게 더 큰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계획입니다. 매우 비열한 행위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면서 빚을 깎아주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에게는 끝까지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 채무자의 선심을 사려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해고하기 전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무슨 행동이 그 불의한 사람을 칭찬받게 했을까요? 잘 살펴보면 이것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가 비록 자신을 위함이었더라 하더라도 앞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일의 안전을 위해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보고 지혜롭다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샘하러 오실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장차 다가올 주님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외에는 관심 없는 세상의 청지기가 그런 청지기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핵심 메시지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세속적인 재물로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 돈을 의미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하면 현세에서 그들에게 영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할 초소, 내세의 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인 돈으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곧이어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그 해석이 합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행위, 내세인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환대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만을 준비한답시고 민첩하게 한 행동이었는데 도리어 그 행동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것도 선하게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에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손을 펴는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저들은 주린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형제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으로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주님께 베푼 행동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요? 주님을 섬긴 것이고 그것은 불의하고 유한한 재물로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이고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세상의 재물로 늘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 장차 다가올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샘하실 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겠죠. 청지기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제대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우리가 가장 잘 다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그때를 준비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 너도 나도 다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모아서 나의 미래를 준비할까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또한 베푸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그 돈을 자기는 알고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진 자들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너도 나도 다들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재테크 어떻게 돈을 벌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